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 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바로 보거 아시죠? 자연에서 보거를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. 물림 사고 또는 먹다가 병원에 가서 큰일 나시는 사고 그런 들이 있는데 오늘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엄청나게 거대무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바로 레츠고! 짜란 짜란 짜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여기 있네. 오늘 제 영상을 도와주실 아쿠아리스트 분이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 저기 엄청 뒤에 엄청 많아요. 이수저에는 지금 보거랑 이제 트리거 종류 애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. 네네네. 이제 보거들도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 이제 큰 애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이제 포큐파인이랑 이제 보거페이스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우선은 이 친구들을 치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혹시 그거 먹이 같은 거 한번 줘볼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저희가 이제 보거들이 이제 보통 단단한 껍질을 깨 부수고 이제 갑각류나 어패류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. 저희가 오늘은 바지락을 이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시죠. 뭐야? 너 왜 입 벌리고 있어? 너 왜 그래, 너? 우선 우리 보거 친구들에게 바지락을 준다는데 보거가? 이거 딱딱한 거 먹어요? 보거가 이제 이빨에 달려 있어가지고 단단한 조개나 어패류들 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신기방기. 자, 와, 여기도 진짜 어마무시하네요, 진짜. 뭐야? 아, 얘들 밥 달라고 이거 올라오는구나. 자, 와, 이수조인가요? 와! 와,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요?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본 친구고요. 와, 이렇게 하니까 오네요. 야, 여러분들 여기에 철갑붕어도 있어요. 또 엄청 귀한 친구인데 희귀어종이거든요. 근데 여기 제 앞에 있는 보거가 사이즈가요 대략 한 30-40cm 정도 돼 보입니다. 아, 뭐야? 에? 야, 넌 뭐니? 저 옆에 뒤에 두 마리는 멍 때리고 있어요. 근데 보거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보거는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라는 인식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빨이 워낙 강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아마 이 바지락을 아마 많이 넣으면은 먹을 건데 많이 축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아까 저희가 위에서 본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. 얘들아, 좀만 내려와봐라. 이제 안에서 바지락을 떨궈 주실 겁니다. 오, 내려왔다. 오, 와, 온다. 이야, 반응 왜 이렇게 좋아? 와, 여기 보이시나요? 바지락 포각된 거? 그 여러분들 대박이 뭔지 아세요? 지금 BGM 음악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그 바지락 깨지는 소리가 저한테 지금 들리거든요? 와, 얘 진짜 크다. 좀 이따가 민물욕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크기는 체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와, 또 떨어진다. 바지락. 큰형님 드셔보세요. 와, 이거 보이시죠? 이 친구들이 바지락 뿐만 아니라 캔콜라 이런 것도 가위로 자르듯이 절단기로 자르듯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연에서 큰 보거든 작은 보거든 만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야, 여기 보이시죠? 굉장히 신기합니다, 진짜. 그리고 여러분들 겸상겸상 이 친구가 이제 썬팽깡팽이라는 친구인데 자연에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독침에 쏘이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맹독성은 아니고 독성을 가진 어류이기도 하니까 많이 보시면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겸사겸사 저기 아래 그거도 독이 있는 거 아시죠? 자, 근데 여기에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. 혹시 그 민물욕을
할 거잖아요.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보건학교에는 네.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금체혹을 진행을 하는데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닥재 같은 데서 계속 기생충이 체내로 이제 옮겨 붙이면서 저희가 잠수욕을 통해서 탐수압 효과를 내가지고 기생충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. 그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? 네네. 이거는 거의 한 달에 뭐 한 번에서 좀 기생충이 좀 자주 붙는 경우는 두 번까지도 있어요. 그러시구나. 와, 근데 진짜 크다. 와, 태어나서 이만한 복어 본 적이 없는데 얘는 무슨 복어예요? 얘는 45. 아, 얘가 포큐파인이에요? 네네. 아하. 와,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저는 포큐파인인지 몰랐었는데, 우와. 뭐야?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던 가시복이에요. 아, 이렇게 많이 커지는구나. 방금 공기를 넣어가지고 좀 싫다고 한 건데 공기를 넣기도 하고 물반 공기 반 소리 반. 아, 이거 딱 3분 하시는 거예요?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. 최대 5분까지도 제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구나 척추를 봤을 때 네. 심한 편은 아니어서 오늘은 3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와, 이렇게 하면은 기생충이인데 보통은 자주 하시니까 기생충은 거의 없잖아요. 네,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생물이 들어왔을 때 검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네. 저희가 바닥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데 그 주기가 좀 늦춰질 경우에는 갑자기 또 많이 붙기도 하고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경우에도 갑자기 그 기생충이 붙기도 하거든요. 하고 다시 바다로. 아, 바닷물로. 야, 드디어. 우와, 뭐야, 물대포야. 와, 이 친구가 더 반항이 심하구나. 와, 이제 엄청 커졌어. 깜짝이야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 민물욕 하고 나서 이제 철갑붕어도 볼 예정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리스펙 되지 않나요 여러분? 생물을 키울 때 이런 것까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는 점. 아, 쟤 또 화났어. 여러분들 복어가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. 아, 이거 너 방귀끼냐? 자 이제 철갑붕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거 민물욕 해가지고 좀 건강검진 하고 나서 이번에는 바로 철갑붕어입니다.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 남해안이나 제주도 이런 섬 지역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고 굉장히 귀한 친구들인데 여기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네요. 오, 잡혔네 벌써. 와, 와, 여러분들 이렇게 철갑붕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엄청나게 이쁜 친구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다 커도 뭐 15cm 진짜 커봐야 17cm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성어인 것 같아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골격 구조가 굉장히 다 뼈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단단한 친구들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이렇게 비닐을 보면은 철갑을 두른 것 마냥 비닐이 다 이렇게 뭔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.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턱 밑에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혼자 스스로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랑크톤을 이용해서 발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발광을 하면 먹이가 오면 그 먹이를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자연에서는 작은 새우들과 갑각류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. 와, 여기 철갑붕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나중에 자연에서 볼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. 그리고 독특한 생김새 그리고 독특하게 발광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, 해독제가 없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
그러면 다음에 봐요. 세생.